자, 오늘은 신PD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잡고 차분히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제 얼굴보다는 차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와우,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는 신동 하이루프, 제주동에서 하이루프 마치고 넘어온 차량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아마 영상은 월요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역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두 대 출고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은 신PD님이 아파트 입주 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차량 GV407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량 GV408번으로 영상 담겠습니다. 자, 모두 동일한 ABP 컬러 차량의 외장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필름 되어 있고요. 자, GV407 차량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캣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본 차량. 자, 오늘의 주제는 두 대 출고하는데 회전시트 부속이 가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시트 이외에도 전혀 다른 그 무언가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좀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V407번 차량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1열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즈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보조 모니터도 마이너스 옵션으로 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본연의 순정과 동일한 일렬 모습 보고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로 했고요. 상부에는 이 매트가 스웨덴이라는 매트입니다. 라인 매트는 취향 존중 여러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평범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2열부터가 중요하죠. 2열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요트 바닥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보이고 있고 컬러는 새들 브라운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했습니다. 2열과 그리고 통로석 3열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와 새들 브라운 조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역시 취향 존중. 오늘의 주제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3열에는 릴렉션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첨부합니다만은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을 때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차 시에는 사진에 첨부된 것처럼 이렇게 앞보기 헐크에 회전 시트에 발을 딱 올려놓으면 의전시트가 부럽지 않다는 사실. 물론 평소에는 2열의 회전시트를 앞보기를 하면은 6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지만 4명이 골프 여행을 간다든가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이렇게 회전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시트 승차 모드에서 두 분 다 다리를 쭉 뻗고 즉 의전용 럭셔리한 시트 부럽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실내 모습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순정 망사형 커튼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춥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했고 특징은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진다. 그리고 29인치 대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 경기가 방송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형 화면으로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센터 쪽에 버튼만 눌러주면 최장 3시간 이상은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개방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멀티미디어 시대 대형 모니터가 있는 것도 하이루무진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그리고 회전 시트와 바닥 쪽 살펴보았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뭔가 보여드리면서 GV407번 영상 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GV407번 후석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구조 현역콘 블라인드가 안 되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릴렉션 버전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이렇게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스티커가 본 전동 침대 시트가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싱킹 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싱킹 공간에 이렇게 기아에서 지급하는 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싱킹 공간에는 전기 장치를 추가해도 됩니다. 물론 1박 2박을 자주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 장치를 제외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승차모도 뒤쪽에서 한번 비춰보는데요. 1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장거리 갈 때는 이렇게 3열에 앉아서 2열 회전 시트에 다리를 올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모니터 시청하면서 갈 수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당연히 전동 침대 시트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 삑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전동 침대 시트가 내려갑니다. 자, 등판 쪽이 뒤로 내려갈 때는 걸리는 부품 없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층이 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버튼이 있죠. 방석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즉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 자, 그리고 열선도 당연히 시동 틀은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고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언더 서포트 버튼, 그리고 가운데는 릴렉션 버튼이 되겠습니다. 즉 앞쪽이 올라가고 반대로 뒤쪽이 올라가는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고 승차 시에 아주 유용합니다. 언더 서포트 역시도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이 되겠습니다. 현재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전체적으로 17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구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팔걸이 부분을 뒤쪽으로 옮겨주면은 헤드레스트 연장이 되는데 헤드레스트 부드럽게 빠지고 여기에 바로 끼워주면은 전체 길이 최장 1900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으며 더불어 퓨전 시트까지 하면 훨씬 더 넓은 침실 공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바깥쪽으로 돌출되었을 경우에는 꼬리 텐트, 일명 리어 텐트를 장착을 하면 훨씬 더 넓은 차실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2열을 앞으로 당긴 후 침대 시트를 안으로 밀면은 테일 게이트가 닫힙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깨끗한 화질로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모니터 있다는 사실,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와 3열의 릴렉션 버전의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황제 차박 6인승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GV408번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자, 인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아트원 데모카, 그리고 GV408번, 앞쪽에 GV407번은 영상에 담았죠. GV408번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PD님이 없어가지고 혼자 찍는데 대신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을 했습니다.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나 출고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비춰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금영 노래방 나오고 있고 제목은 안동역에서, 역시 부르고 싶을 때는 미라클 털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자, 보조석 승차자는 물론 후석 승차자도 역시 노래 한 곡씩 하면서 장거리를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새들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1열에 장착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아트원 전용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옷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럭스니멘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컬러 역시 네이비 컬러, 크림 베이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도 비춰드립니다.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라인매트 톰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자, 라인매트 역시도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취향 존중. 자, 일렬 쪽 다시 한번 비춥니다. 디럭스 니문 시트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2열도 앞차와 다름을 또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은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는 요트 바닥이 평탄화 그리고 로우 브라운 컬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 쪽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2열 쪽 시트 설명해드립니다. 현재 운전석 뒤쪽은 앞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인이 앉아도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시그니처 옵션은 이렇게 전동으로 등판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레버가 있는데 본 레버를 들어 올리면은 전후 좌우 이동이 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회전 시트 레버도 보여드립니다. 자, 회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아트원의 특허 출원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보기 모습 보고 있고, 이렇게 뒤를 볼 때에는 3열 시트 독립시트 있는데, 장거리 운행 시에 3열 시트에 앉아서 앞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도 첨부를 합니다만은 의전용 화려한 시트보다는 이렇게 실용성 있는 순정 시트, 회전 시트만 가미되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 4명 혹은 5명이 승차를 했을 때 한 명은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2열의 승차, 그리고 3열의 앞보기 독립시트도 공간이 성인이 타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렇듯 회전 시트가 가미되어 있고, 본 차량은 뒤쪽에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인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컬러, 그리고 원단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은 완벽한 햇빛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그리고 개방시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현재 금형 노래방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깨끗한 화질을 구현하고 있고요. 다음 노래곡도 바로 대기할 수가 있고, 보조석에 실려있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 후석에서 결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3열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노래 한 곡 하면서 운행을 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상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디자인, 그리고 에어덕트 송풍구 구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등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가장 중요한 거는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와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1열에만 디럭스 니무진 시트를 장착한 GV408번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비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춥니다. 자, 오늘은 신PD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잡고 차분히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제 얼굴보다는 차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 상부 쪽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상부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베이지 하대, 원단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이렇게 실내등을 놓으면은 역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은 캠핑 등이 들어온다는 사실. 즉,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더불어 완벽 차단은 물론 완벽한 개방을 구현을 합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개방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자, 아래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본 차량은 설명드린 대로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만 설치한 상태입니다. 자, 상부 쪽 모니터도 다시 한번 비춰드리는데, 현재 노래방 나오고 있죠. 아트원의 모니터는 특징이 블루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순정 스피커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도 측면 쪽에서 한 번 더 비춰주고요. 2열에 회전시트 D보기 그리고 운전석 쪽은 앞보기 그리고 3열 역시도 앞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판을 뒤로 뉘우면은 2열 회전시트에 앉아서 바다 풍경을 볼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신비디님 없이 디테일하게 실내 쪽 비추는데 GV407번과 GV408번 전동 침대 시트 차이만 보이고 있고요. 회전 시트는 동일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아톤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함보다는 작은 돈으로 실용성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는 계속 선주문한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 주시면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내면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받아볼 수가 있으니 많은 계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에 이렇게 두 대 영상 담고 있습니다. 영상은 월요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 토요일에 저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시청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